호남 함장은 어뢰에 맞아서 배가 두 동강 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에 구멍이 나서 침몰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인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천안함 승정원들은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을 보고를 했고 또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 작전사령부까지는 어뢰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동참모본부로 올라간 보고에는 어뢰 공격 사실이 빠졌고 국방부를 건너뛰어서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에도 어뢰 공격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뢰 공격을 받았으니까 대응 공격을 해달라는 천안함 승조원들의 거듭된 보고와 요청이 묵살됐죠. 군수 내부의 입장을 이해하자면 북한의 공격이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보고를 군수 내부가 묵살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이후에도 계속 보입니다. 이번에는 천안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속초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천안함보다 남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함. 출동 지시를 받고 10시 40분 천안함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0시 55분 속초함 레이더에 고속으로 북상하는 정체 불명의 물체가 잡혔습니다. 선생님 뭐 있습니다. 야 새끼 시끄러 새끼야. 뭐 있지? 뭐가 있어 이 새끼야. 뭐 하나 있어. 근데 움직이냐? 5나트, 10나트, 15나트, 20나트. 뭐? 아니 뭐가? EOTS상 조그만 점이 하나 지나가. 근데 포탄이 뻥. 포탄을 때려보는데도 얘는 안 맞았어. 소리 안 맞냐? 우리가 포를 쏘려면은 응? QF라고 계산을 하잖아. 뻥 쏘면 얘는 벌써 변칙을 한 거야. 얘 앞지른 것 보고 이렇게 쏘는데 뻥 쏘면 얘는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135발을 5분 동안에 쏟아 부었어. 135발을 쏟아 부었는데 물러가잖아. 속초함에 쫓던 표적은 북한 해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기 전 속초함에서는 놓친 표적이 무엇인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고 무확해 해상 표적으로 판단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해상 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해상 표적 무확해 현속력으로 40미나트로 북한에서 갈 수 있는 건 단 점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만 보고했어. 그래서 현장에 전화를 받고 모가테라고 했을 때 해상 표적으로 반잠수정 맞습니다. 반잠수정 보고를 하자 상급 부대인 22 전투전대 전대장이 전화를 해서 새떼 아니냐 되물었다고 합니다. 반잠수정 하면 문자나 가보고 하네 가서 함대에서 이제 공연 부대장이 전화 온 거야. 22 전대 새떼 아니야? 라고 전화를 함장이 받았을 때 함장은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많이 스쳐나가. 그렇겠죠. 이거를 그냥 끝내라는 얘기지. 이 X 다시 한번 판단하라는 건지. 함장이 얘기를 한 거야. 이은부대는 전화가 왔는데 유영씨가 이렇게 들렸다. 새때 아니야? 전탄장 어떻게 들려? 사통장 어떻게 들려? 포술장 어떻게 들려? 차라리 말을 듣지 못하는 거야. 새때 아니야? 두 가지 유영씨가 들린다고 그러잖아. 새때로 판명을 해라. 그러면 아니면은 새때가 맞느냐? 그래서 함장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천안함이 반으로 쪼개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시점에 왜 새끼를 갖고 빨리 끝내라 현장 종결해라 라는 의미로 들린다.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새끼로 판단된 라고 문제점으로 수령을 말한다. 전대장이 반잠수정 추정 물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떼라고 하는 보고가 애초에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제초 보고나 없었습니다. 결정한 일이죠. 새떼 보고는. 새떼 보고도 함장이 최종 판단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함대 사령부에서 함장에게 그렇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잖아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전대장이. 야, 그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뭐냐? 그 과정에 서로 야, 그 새떼 아이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가 왔다고 하는 보고. 새떼 아니냐 전화를 했던 전대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제때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거에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예. 아, 지금은 아니시지만 당시에 22 전대 맡으셨잖아요. 예,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만큼 캤습니다. 아니요, 관심이 아니고 22 전투전대였으면은 당시에 이제 그 속초함 함장님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그때 셋대 아니냐고 물어보셨던. 여보세요? 사격 표적과 셋대를 혼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군에서 오랫동안 레이더를 관측했던 전직 군 간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좀 뭐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이 레이더를 십수년간 뭐 20년, 30년 본 사람들은 그걸 식별을 못한다? 제대해야죠. 실제 영상은 어땠을까? PD수첩은 속초함의 EOTS, 즉 전자광학 추적장비 영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비밀이라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속초함이 추적한 것이 셋대라면 천안함이 왜 두 동강 났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가 파도에도 두 동강 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회의 때 아예 공식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내가 배를 만들어서 마사한다. 원래 배는 파도에도 그렇게 똑 부러진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뭐 대통령 뭐 병역 면제자고 그 사람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그러는데 뭐 배를 만들어봐서 안다는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조차가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북한 어뢰 공격 발언은 금기시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뢰 관련 발언을 하자 청와대의 쪽지가 전달됩니다.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확보한 거에 따르면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을 통해서 어뢰 쪽으로 답변 기우는 거를 느꼈다. 뭐 그걸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그 어뢰 쪽이라고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했다고? 예,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예, 그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쪽지에 외교안보수석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교수님께 전화를. 말도 안 되지. 네. 아, 그, 안 되지.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세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원일 함장에게도 어뢰 공격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 함장의 비망록,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4일 일요일인데 장관이 병원에 있는 저한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라 해서 그리고 그리고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니까 장관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난색 표명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최원일 함장으로부터 어뢰 공격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아. 예. 아니. 그 아, 본인한테 보고가 되진 않았다는 그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제2 함장이, 제2 함대. 함장이 그런 게 아니고 예. 거기. 작전가 아니고 고술장이 뭔가 아니요, 맞은 것 함장과 제가 어뢰에 피격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총장님은 그건 이제 나중에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대원들 잘 추스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뢰라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이 함대에 보고했던 이제 어뢰 피격에 의한 거다라고 보고하셨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참모총장님들 그 보고하시는 거를 확인했고 현재 뭐 58명이 생존했다라고 보고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5월 15일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쌍끌이 어선 대평호가 어뢰의 추진 동력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건진 것입니다. 이 물체를 발견한 곳은 천안함의 중간 부분 연돌, 즉 굴뚝의 파편이 흩어져 있던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공 관계자분들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밑에서 선원이
어뢰다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 아 이거 어뢰구나. 프로펠러가 일단 샤우도 하나에 프로펠러가 두 개가 끼져 있었단 말이에요. 앞뒤로. 아직까지 저희들은 프로펠러가 두 개 끼어져 있는 것을 구경을 못 해봤어요. 추진체를 발견한 지 닷새 뒤인 5월 20일 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군은 서둘러서 이 추진체의 어뢰 설계도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는 다른 어뢰의 설계도로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천안함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안보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국방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정당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천안함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을 했죠. 예를 들면은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급하게 5월 24일에 5.24 조치를 하고 5월 20일 발표를 하고 선거 끝나고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또 제가 아쉬운 점도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20일 정부가 발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암초에 의한 좌초설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난 곳의 수심은 47m, 암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두둔강 난 천안함이 떠내려간 지점의 얕은 수심을 근거로 암초 좌초설을 제기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군이 천안함의 항적, 즉 오간 기록만 공개해도 쉽게 해소될 문제라고 말합니다. 좌초설이나 뭐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뭐냐면은 비밀이란 이유로 이 항적, 배가 갔던 길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걸 공개를 못했어요. 그 공개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NTDS라고 거기 작전적으로 이렇게 좀 비밀이라서 그걸 공개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 공개하고 또 통신일지 이런 것들 공개를 그때 했었으면은 지금 이런 논란이 없어요. 한미 연합 훈련 중이던 미군의 어뢰에 맞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훈련구의 얘기가 아니고 훈련은 격렬 비열도라고 격비도가 있죠. 여기 격비도 여기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60km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대전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47m 수심에도 오갈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이 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치던 중 천안함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2010년 3월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서해에 온 사실이 있는지 이스라엘 대사관에 문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함과 천안함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당사자들을 더 아프게 한 것이 군의 조치였습니다. 군은 전투준비 태만 등의 이유로 최원일 함장을 입건했습니다. 최 함장이 잘못 대응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하를 46명이나 잃었지 않습니까? 저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사한 전우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는데 근데 이런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작전 실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현장 지휘관의 문제라고 호도한 거잖아요. 군의 대표 추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믿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게 된 건 그렇게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들이. 군에서는 왜 내 별이 떨어지는데 내 어깨 위에 달려있는 별이 떨어지는데 병 몇 명 병관급 한두 명 정리하면 우리가 지켜지는데
너무 쉽잖아요. 최원일 함장이 입건되면서 살아남은 58명의 장병들은 폐잔병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해군 내에서는 저희는 폐잔병이에요. 저희는 그냥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북한 어뢰에 맞은 폐잔병이에요. 대원들을 방 가까이 죽여놓고 살아 돌아온 폐잔병밖에 안 되는 그런 해군 내에서는 그랬어요. 저희랑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같이 있지 말라고 장교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안함 사건 당시 중상을 당했던 신은총 하사. 이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복합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신하사는 육체의 통증보다 폐잔병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괴롭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진짜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무능한 함장이라고. 왜 너네만 살아 돌아왔냐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죠,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 당시 작전을 지휘한 군 수뇌부는 어떻게 됐을까? 당초 국방부 징계 대상에 오른 간부는 9명, 그중 4명은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5명도 감경되거나 이후 승진을 했습니다. 결국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승조원들만 패전의 책임을 떠안은 채 11년 동안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왜 너희만 살아서 돌아왔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혼자 제가 살아서 이게 애들 봐서 미안한 거죠. 살아서 죄송해요. 계속 유가족 등만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는데 몸 떼고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서 후회하고 있죠. 늘 한쪽에서는 음모설을 퍼뜨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천안함을 제발 정치에는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또 보수 때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걸 외면하고 그걸 보수는 정권을 잡으면 진보를 이렇게 힐난하기 위한 대상으로 니들은 믿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게 반복이 11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잊혀지는 건 상관없어요. 잊혀지고 싶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천안함에 대한 오해와 억측 그리고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욕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천안함에서 진정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한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천안함을 둘러싼 지난 11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권이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겁니다. 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온갖 억측과 음모론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건 아마도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들일 겁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당시 군 지휘부는 왜 현장의 보고들을 묵살했는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은 왜 현장의 군인들에게만 지워졌는가?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재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은 온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천안함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